이거 뭐야? 뭐야 이거? 사실 걱정이 없어. 이게 좀 걱정이야. 아 그럼? 저도 이제 보니까 어지러워요. 잠시만. 몇 킬로가 되든 뭐. 다다다. 와 집 좋다 진짜. 와 줄서 와 TV 뭐야 씨. 우와 씨 줄 세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와 씨 오. 와 좋다 진짜. 아이고. 지금 일단은 오랜만이죠. 우선 냉장고부터 좀 보고. 천천히 마지막에 제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협진님 다이어트가 어떻게 보면 시작됐습니다. 프로틴스 101. 아 제목이 프로틴스 101이었어요. 프로틴스 101. 처음 듣네요. 101일 동안 이제 그 다이어트를 이제 하는. 제가 어제 그 여자친구가 마지막 만찬을 좀 즐겼거든요. 어떤 거 드셨습니까? 뭐 냉장고에 남아 있습니다. 아 어제 드신 게 있어요? 네. 우와 이거 뭐야? 리바인 단백질 봐. 와. 어제 스테이크를 제대로 한 게 두 덩이를. 양심은 있는 거지. 마지막 양심이죠. 콜라가 있네. 아 음료수는 제가 콜라. 마지막 양심이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전 옛날에 사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 옛날에 사는데 이사를 얼마 전에 이사는 이틀 전에 왔잖아. 일단 오늘 저희가 여기 있는 식품들 중에서 사실 이제 조금 해가 될 만한 것들 다 가져가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아니 좋죠 어차피. 괜찮으시죠?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우와 겉면. 겉면도 이거 제가 그때 사놓은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저희가 식단에 필요한 것들을 일단 다 저희가 갖다 드릴 거거든요. 일단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비포 애프터를 찍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어지러워요 잠시만. 여기 다 시작이니까 사실 몇 킬로가 되든 뭐 딱 130. 133.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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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 말로 하고 일장. 173에 4입니다. 4로 해주십시오. 3으로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네. 야, 이게 핑계 될 거 아닙니다. 그냥 썼습니다. 예, 핑계 될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됩니다. 예. 그럼 이동하실까요? 똥 바로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아 같이 하시죠. 예. 아이고. 아이고 선배님. 안녕. 저희가 이 집 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검사 정도 하고. 아. 네. 내일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시작인데 좀 어떠십니까? 심장은? 두근거려요. 두근거려요. 실제로 이제 다이어트를 지금 진행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완전 짧게는 해봤어요. 극단적으로. 아, 완전히 굶기식으로? 네. 그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냉장고 한번 뒤져봅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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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혹시. 저희 혹시 한번 보내드렸었나요? 네. 저희 헬스장에도 이만큼은 없거든요, 사실. 야, 이제 이거는 보통 마스크 팩들이고. 네. 따로 지금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배님?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삼시세끼 다. 한 두 끼? 이게 꿀팁이다. 아, 이 마스크로 이렇게 놨구나. 군대 PX네. 군대 PX네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를 그냥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간식류를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다 배달 음식으로 지금 다 해치우고 있는 편이시군요. 맞습니다. 요리하시는 건 평소에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해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더 잘한다. 잘하는 건 아니고. 뻥튀기도 이제 이게 좀 널브러져 있고요. 그죠? 아 이거는 다이어트 식품. 아 다이어트로 지금 뻥튀기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하나에 6칼로리래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로? 아, 그래요? 뻥튀기 하나에 6칼로리라고? 소문이 그렇던데.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뻥튀기로? 그냥 먹는 거죠? 한번 일단 체중 먼저 한번 재볼까요 우리? 네. 키가 지금 몇이죠? 71 정도입니다. 자, 체지방률은 한 15%나 14% 정도만 걷어내도 배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약간 보일랑말랑하는 그 약간 배. 여러분들 일단 프로틴스 101. 일단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야 될 게 이런 것들입니다. 내일 기상 직후 공복 체중 측정 및 기록하기. 그리고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이상 수면.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조금 불면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최소 500에서 800ml의 수분 섭취하기. 제가 콜라도 됩니까?
제로콜라보다는 수분으로 섭취해주세요. 단당류는 절대 먹지 말 것. 그러니까 이제 과일은 가능한데 초콜릿이나 이런 단 것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단 거를 최대한 피합시다. 사탕 뭐 이런 거? 뭐 어떤 거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한번 원래 평소에 자주 먹어요. 그 다음에 최대한 나트륨 적게 먹고 운동 후에 식사는 괜찮습니다. 운동 후에는 나트륨 좀 드셔도 되고 저희 내과 선생님도 다 있으셔서 피검사랑 다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식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굳이? 근데 꼭 이루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목표는 55. 아, 55kg. 지금에서 그럼 어떻게 보면 7kg 정도를 감량을 하는 거네요, 그죠? 어떤 게 제일 두려워요? 중간에 약간 정신을 잃고 뭐 먹을까봐. 만약 먹더라도 보고를 하는 게 좋아요. 보고를 하면 좋습니다. 안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안 먹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 상황이 나온다. 주사가 80kg 되면 표가 80인가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당연히 101일 동안 하고 그냥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최종 목표는 그건데 101일 만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간다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50kg 정도거든요. 그렇게 빼는 거 자체가 일단 건강하지가 않아요. 건강이 굉장히 나빠서 천천히 일단은 완급 조절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범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80kg 찍으면 저희가 또 이제 혼자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붕붕이 하나 차 차를 한 대 제가 선물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을 실수로 하셔가지고 G80 80. 와 G80 하고 얘기를 해라 하고 화이팅 해보시죠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식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일이나 그 모레쯤에 최대한 바로 배송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진짜요? 오케이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제가 물러갑시다. 네. 3번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3번 레원은 걱정이 없어. 영지 혁준이 좀 걱정. 영진님은 제가 영진님은 왜요? 영진님은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이 카톡을 제가 열 통을 해야 답장이 이제 하나. 사모님 잘 주무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오늘 또 일어나 보니까 또 이렇게 혁준님의 다이어트 응원합니다. 프로틴스 101 그리고 바르닥 여기서 뭐 왔더라고요. 이거 다 못하는 거 오늘 안 이거만 먹으면 되나? 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왜 이리 많아? 오 이거 맛있겠다. 그러니까 어머 미쳤다 이거 그냥. 어머머. 와 로제면이네. 아 이틀 찍고 먼저 갈 걸. 아 로제가 있냐? 아 이건 아닌데 짜장보다 로제가 좋은데. 어 베이글 샌드위치도 있네. 이거 뭐시여 이거? 눈 돌아가네. 아우 뜨거워. 지금 좀 덥지 않으세요? 많이 덥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보라고. 저 게일 포기할게요. 어? 게일 포기하겠다고? 100일 후에 변화된 내 모습 기대하세요. 나 김게일한 와우.